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탈게 해봉기 찍찍. 저 오디오 체크를 안 했네. 오디오 너 체크.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그동안 택계 배봉기를 안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안 보내줘서요. 일단 온 거 먼저 개봉기를 할게요. 썩어 문드러지기 전에. 자, 첫 번째 테크백크는 나 X선X 용님께서 보내주신 거고요. 와, 굉장히 여러 가지 좀 신기한 물건들을 보내주신 것 같은데. 하다! 죄송한데 이거 옛날에 리뷰 찍었었습니다. 일단 감사하게 잘 먹게. 이거 근데 내 기억으로 개맛있었어. 이거 안에 과자가 이렇게 되게 그렇게 돼 있잖아. 근데 이거 먹는 순간 막 살살 녹아내리는 그런 과자였다. 우와, 이건 뭐지? 아, 여기 써있네요. 드머 약통이라고. 이상한 갸 같은 음식 먹고 맨날 깍깍거리지 마시고 배 아프거나 소화불량일 때 이 소화제를 드셔보셔요. 이게 효과가 진짜 뒤집니다. 예. 아, 편장환.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건데. 예, 앞으로 체하거나 이러면은, 속 안 좋거나 이러면 편장환을 꼭 먹겠습니다. 느낌이 되게 묘하다. 자, 그리고 열어보세요. 당연하죠. 열어봐야죠. 이거 설마 명품 시계? 손으로 만드는 작고 정성스러운 것들. 작지만 커다란 서거니. 이게 명암 고추래요. 우와! 대박이야! 자, 다음은. 안녕하세요. 이 새로운 시연도 많이 예뻐해주세요. 얘 뭔가 되게 보스 느낌 나지 않아요? 막 던져버리진 말고요. 전 이름이 뭔가요, 주인님? 왈왈. 개새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금 따발 느낌 나는 봉투가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혼자 읽는 거겠죠? 편지 하나 있고요. 저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를 위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편지는 제가 방송 끝나고 따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한데 여러분들한테 편지 내용 안 알려줄 거예요. 말이죠. 아니, 이건 누가 보내신지 모르겠어. 그냥 쇼핑몰에서 바로 보낸 건데. 진짜 그렇게 써있냐고? 아니요. 아니, 이거 에어프라이어 아니야? 야, 이거 에어프라이어 누가 보낸 거지? 근데 누가 보낸지 이름이 안 써있단 게? 이게 왜 그러냐는 게? 아, 이거 개좋아요? 여기 거? 자, 에어프라이어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5리터짜리 에어프라이어. 이거 택배 받은 지 좀 됐어요. 2주, 3주 정도 됐는데 제가 그동안 좀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야 까보게 됐는데. 요즘 유행이잖아, 에어프라이어 리뷰하는 게. 에어프라이어로 튀김 음식들 먹는 거 그 리뷰 다음 시간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본 상품은 박스를 개봉한 사용한 경우 교환 또는 환불 반품이 불가합니다. 이거 팔면 얼마지? 그래, 나 되게 생각보다 되게 큰 에어프라이야. 저게 근데 그 리터별로 그 크기가 나눠져 있어요. 다음은 이번에도 역시 나 X선용님께서 거의 뭐 선물계 스티브 잡스? 이번에 아주 포장을 아주 야무지게 하셨어. 자, 이번에는 뭐 어디 여행 갔다 오셨어요? 이거 하나하나 까볼게요. 이게 뭐지? 헤어 스프레이인가? 아, 아니네. 스프레이 올리브 오일. 아, 오. 대박이야. 그럼 개편한 오일이네? 무서워. 다음에 할래. 이거는 파스타, 사라다 파스타용이고, 요것은 이제 팬이나 오븐용 고기용. 자, 다음은 다 부서졌을까봐 겁나는 감자칩입니다. 오리브오일로 만든 거라고 써있는데, 예, 걱정하신 대로, 예, 완전 가루가 났어요. 그냥 만져지는 것 자체가. 거의 뭐 콤프레이크 수준에, 예, 지금 부서지는 건데.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감자칩 브랜드죠. 자, 그리고 다음은 스페인, 어디 스페인 갔다 오셨어요? 아, 저분 그거다. 언제였지? 크리스마스 때였나? 새해 때였나? 어디 이거 유럽 여행 갔다 오셨죠? 스페인 꿀국화차다. 나름 유명함. 알겠습니다. 이거 뭐 감기 때 좋다고 하니까 또 제가 잘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민폐 클립? 왜 민폐 클립을? 비주얼이 파슬리라도 샀는데 맛도 파슬리일까요? 야, 이 사람아, 당신이 모르면 누가 알아? 오레가노 많이 쓰죠, 요리할 때. 요리하면 또 에드머니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자를 때부터 개딱딱해요. 마치 그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이는 뚜룬이라는 스페인 대표 간식이다. 이거 진짜 개다니까 먹다가 드머 뒤질 수도 있다.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조금씩 잘라서 드세요. 되게 엿같이 딱딱한 것도 많았는데 얘가 제일 부드러운 거거든요. 예, 엿같이. 이 노래 알아요? 자, 다음 거는 알리올리 마요네즈? 스페인이 또 마요네즈가 유명하기 땀시롱. 알리올리. 그러니까 이게 그거네. 마늘 마요네즈 줄여서 마마.
스페인 국민 노오스라고요? 노오스가 아 소오스? 네. 고맙습니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는 비누 같은데 사봉드? 뭐 써있어요? 스페인 브랜드는 아닌데 마르세유 비누라고 하는 프랑스 건데 유럽 어디든 파는 것 같다. 72% 올리브가 들어갔다. 비누가 되게 정사각형이어서 졸라 힘들겠다. 아무튼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록시땅은 저도 알아. 이거 핸드크림으로 유명한 브랜드 아니야. 네, 요거는 뭐 비누 같네요. 네. 안 그래도 집에 비누가 없어가지고 잘 쓰도록 합니다. 이건 뭔 맛인지 모르겠는 마요네즈 소스입니다. 예, 대박이야! 감자튀김 찍어먹는 소스라고 합니다. 예, 콩 잘 먹을게요. 대박이야! 프링글스인데 파프리카! 하나는 파프리카고 이것도 파프리카. 죄송한데 다른 맛으로 주시지. 과자가 다 부서지는 소리가 나네. 파프리카 맛은 한국에 없을걸요? 죄송한데 있어요? 수고? 농담입니다. 있는 점인지 몰라요. 자 다음 거는 당 금봉 지집게 자석 부착형. 아 이것도 그거다. 그 봉지 뜯었다 붙이는 거. 이것도 당 금봉 지집게. 이것도 당근봉 지집게. 뭐 이유가 있어요 이거? 이렇게 많이 준 거야 이거? 자, 이거는 아까 그 차 같은 거 똑같은 거고 케이스가 예쁜 초콜릿입니다. 갈 색깔은 밀크 초콜릿인 거 같고 하 얀색은 딸 귀인 거 같아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와 대박이야 역시 예술 모름 은수고. 이거는 뭐 이렇게 생긴 건데 이거 까르띠아라고 전자레인지 요리인데 한국에서도 인터넷으로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미트볼은 없습니다. 드머님 미트볼 좋아하신다고 했으니까 이거 뭐 한번 드셔보세요. 뒤지기 싫으면 이거는 뭐 해산물 그 빠에야. 예. 저 다음 거는 아 퀘이커. 이거 그때 나 먹었던 그 브랜드 아니야? 이거 무슨 회사야? 오시리야? 퀘이커라는 회사야. 퀘이커. 자 이렇게 무슨 서건이 귓밥을 뭉쳐놓은 것 같은 비주얼. 예, 맛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금 들어있는 듯한 봉지. 저의 인생의 구원자 에드머님. 에드머님은 그냥 신입니다. 저에게는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써있어요. 정확하게는 저 혼자 읽겠지만 어 뭐야 하나가 더 있네? 그렇게 안 썼다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멋있고 요즘 대학생들의 롤모델인 에드머님. 저는 성실한 구청자입니다. 저는 에드머님 아니면 인생 살아갈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첫 번째 택배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택배는 일단 현대 순정부품이 왔는데 죄송한데 저는 메르세디스 벤츠거든요. 일단 뭐가 들었는지 모르니까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느 분께서 보내주셨냐면은 김XB님께서 네, 보내주셨습니다. 까보도록 할게요. 타다! 우와! 완전 멋있는 것들 들어있다고. 일단 글씨는 잘 쓰는 편 아닙니다. 짭조름한 쌀과자예요. 등어님? 단짠커피나 하식스 그냥 드시면 속이 그냥 텐창이 날 수 있으니까 드시면서 마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독에 주하세요. 정신 차려보면 사라져 있어요. 시청자님 2,000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닉네임이 아주 정직하네. 요것은 식사 거르지 마시고 몸 컨디션 관리 잘해주세요. 와 소름! 나 이거 옛날에 먹어봤어 이거. 나 이거 기억나. 먹어본 기억이 가나. 이거 무슨 맛이냐 하면은 이거 내가 어디서 대만에서 먹었었나? 이거 대만 거 맞죠? 사거나 알겠어? 자 다음은 두 개 똑같은 거 같은데 아니네 다른 거네? 친구들과 가장 많이 먹는 컵라면이야. 맛있게 먹어주세요. 고마워. 요건 중국인 친구가 추천해줬어. 당면 고기 누들이라네요. 중국에서는 이런 식의 당면이 유명해요. 웃음 표시. 진짜 맛있는 아침 머용 잼 쿠키예요? 이거 좀 유명한 거 아니야? 살면서 한 번쯤 먹어본 거 같아. 예. 자 그리고 이건 뭐지? 요 젤리는 복숭아 맛인데 요 젤 사이다나 아이스크림 이랑 같이 먹기 좋다고요? 그래요? 사이다나 아이스크림이랑 먹기 좋은 젤리가 있어? 이거 정말 신기한 젤리인걸? 자, 다음은 등교하면 아침에 열의 8명은 이것을 들고 수업을 할 만큼 맛있고 유명한 밀크티예요. 달 수 있으니 물 조절은 등원님 취향껏 떡밥 스프 넣고 물 넣으시면 됩니다. 뜨거운 물 고마웁니다. 등교하면 아침에 열의 8명 이거 들고 있다고요? 제가 직접 가가지고 조사해봅니다. 제가 정말 10명 잡아서 8명 이걸 들고 있는지. 안 들고 있으면은 그냥 고통 아니고 큰 고통 준다. 아 이건 뭐 유명하지. 컵 누드르스. 이거 일본 거잖아. 고맙습니다. 이건 뭐 유명하죠 컵 누드르. 네. 자 다음은 이제 현금 따발이. 이거 아주 빨간 걸 보니까 중국 맞는 거 같네. 대만 말고. 우와! 뭐야 중국 돈이잖아. 10위안이면 얼마예요? 아 김브라이님 19,000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된다 서건이는 존나 부자가 된다. 안녕하세요 드머님. 저는 개쌉존잘 얼굴만 믿고 나대는 서건님의 팬인 XX민이라고 합니다. 유튜브 닉네임은 와 현재 중국에서
유학생활을 한 지 1년 반이 넘었습니다. 중국 편의점에서 좀 사왔다고 합니다. 사실 더 좋은 걸 가지고 오려다 공항 수색대에서 반입 금지를 당했다. 저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중국 돈은 부적처럼 쓰라고요? 내일 바로 환전해야지. 다음은 나 X선용님께서 보내주신 건데, 이야! 아! 손잡이 제가 들고 다 부러뜨렸어요? 아, 그럼 불량품이잖아요! 다시 보내주세요! 네, 구라고요? 대박이야! 우와! 우와! 생일 축하드려 에드머님. 안녕하세요. 지금 지하에 편지제가 없어서 나름 생일 편지인데 이거 생일 선물이에요. 예. 열심히 애들 가르치는 선생님 겸 대학생이라고 합니다. 정품 등록 꼭 하겠습니다. 아, 사용 방법 여기 또 친절하게 사용 방법을 써주셨어요. 아주 고맙습니다. 나 X선X용님. 내일부터 커피 이거 먹어야지. 아니 나 이거 살까 말까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있었다고. 고속모드 어떻게 푸냐고? 해시태그하고 고속모드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치면은 해제됩니다. 자, 다음 택배는 장X영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드머 유튜브 망해라! 아니 그림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운데 에드머 스펠링에 D가 두 개가 들어가 있네요. 스펠링 이거 아닌데 EDMMER인데 EDDMR이라고 에드머 아니고 에드먼데. 통수! 크라운에서 나온 통수 하나 있고요. 아 롱스구나 롱스. 예, 신라면 하나 있고요. 초코파이 두 개 있고요. 이거 밑대 내가 어릴 때 좋아하던 거. 그리고 각가지 뭐 이거 부러진 사탕이랑 이거 슈퍼레몬이랑 되게 포장을 근데 포장 되게 잘했다. 아니 뭐야 여기는 또 EDMMER이라고 잘 썼네. 여긴 잘 썼으면서 왜 아까는 에드머라고 한 거지? 여기 또 편지가 있습니다. 와 남자야? 친애하는 드네마님께 대략 2년차 구독자인 올해 17살인 남자입니다. 저번에 댓글로 팬아트 그렸다고도 했었죠. 와 여잔 줄 알았어. 이씨 항상 재밌게 잘 보이고요 존경합니다. 예. 팬아트와 드실 거 좀 넣어서 보냅니다. 뭐 별거 없지만 예, 드머 형을 응원하는 마음만은 잔뜩 담았습니다. 어디? 어디 있지 응원하는 마음이? 고등학교 올라가고 예술 쪽 진학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화이팅 하시고 예, 또 남성분께 이렇게 또 정성스러운 편지는 처음 받아봐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으네요. 장X영 화이팅!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이번에는 짱찡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010 자 짱짱짱님께서 보내주신 우와 옷이다. 토미 힐피거 옷 하나 들어있고요.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 예, 컬러는 머스타르드.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그 시바견 그려져 있는 티인데 예, 맨 처음에 라지 사이즈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뭔데 뭐가 이렇게 거창하게 들어있어? 이거 혹시 맥북 프로 15인치의 풀옵션 아니야? 나 좀만 기대해도 돼? 안녕하세요 에드머님. 니트 난방 두 개 맨투맨 두 개 잠옷 바지 휴대폰 케이스 보조 배터리 보냅니다. 짱팬 짱짱. 무슨 설명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다? 아 급하게 적었음. 자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보조 배터리. 아 보조 배터리는 근데 필요하긴 했어. 보조 배터리 있긴 있는데 뭐야 이게 몰랐는데. 이게 내 사진이잖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냥 넘길 뻔했잖아요. 이거 난데 서건이 거라고 써있네요. 뭐야 고맙습니다. 자 다음 거는 아 이것도 저잖아요. 이걸 어떻게 끼고 다녀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거는 야 이거 잠옷바지입니다. 잠옷바지. 잠옷바지 하나 필요했는데 잘 입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꽁알걸인가? 자 그리고 다음은 와우 이거 비싼 거 아니야? 랄프 로렌 거? 자 랄프 로렌 셔츠 하나 있고요. 자 랄프 로렌 셔츠 하나 더 있고요. 대박이야! 그리고 자 다음은 약간 얇은 이제 좀 겨울이 지나가니까 APC 니트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제 봄에 다가와서 지금 옷이 별로 없어서 좀 고민을 했는데 잘 입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짱짱님. 잘 어울려요? 지금 입어달라고? 아 이거 지금 입고 올게 그럼. 자르반 오늘 이렇게 또 오랜만에 택배 배봉기 또 약간 생일이 가까우니까 많은 분들께서 또 이제 뭐 사랑을 담아주시기도 하고 좀 비싼 것들도 막 주시기도 하고 해서 너무 몸둘바를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여러분이 봐주시는 것만 잠깐 방송 좀 끌게요. 여기서 동수야 여기서 되게 진짜 감동스러운 부금 넣어가지고 해줘야 돼. 내가 진짜 눈물을 안 보려 그랬는데 아 그래도 여러분의 주신 사랑 2010년은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베풀지 못했는데 그 부금을 좀 잘 골라야 되거든. 2019년에 제가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유튜버 누구 보냐고 할 때 자랑스럽게 에드머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